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예, 오늘은 3월 19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내용은 봄감자를 이제 삭을 어저께 꺼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색 필름에 꽉 닿여서 꺼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삭이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꺼내자마자 또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서 예, 추위가 온다고 그래요. 이곳 경남 고성 지역의 이제 일기 예보를 보면 내일 새벽에 영하 1도, 모레는 예, 영하 3도까지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영하 4도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감자 잎이 냉해를 입습니다. 즉 감자의 잎이 얼어서 한번 얼고 나면은 그건 회복이 안 되고 말라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이 그러하듯이 잎에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자라야 되는데 그 영양분을 만드는 공장이 얼어서 말라버리면 영양분을 못 만들겠죠. 그러다 보면 다시 잎이 생성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그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면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고 장마가 지나면 더워서 감자는 또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이 감자가 커지는 기간이 짧아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줄기와 잎만 키우다가 끝나는 그런 예, 결과를 초래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좀 귀찮더라도 이 감자를 예, 새벽녘에 떨어지는 기온으로부터 보온을 해야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제주도랑 강원도 고랭지를 빼고는 이 감자를 키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바로 이 봄철 예, 너서리, 소위 말해서 꽃샘추위가 가장 관건이죠. 그 고비가 한두 번 오는데 때로는 4월 말까지 여러 차례 올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이 기후가 예, 변화무쌍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또한 가지 특징은 이 감자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비닐을 뒤집어 씌워 놓고 있으면 오히려 또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추울 때는 덮었다가 또 따뜻해지면 벗기고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지 않으면 얼어 죽는 것보다는 못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감자가 어저께 이 비닐 속에 막 끼어서 뚫어주지 않으면 안 돼서 할수 없이 다 뚫었는데, 왜냐면 안 그러면 안에서 익어버리거든요. 이 끝이 벌써 이렇게 약간씩 마른 자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끄집어 냈더니 이제 또 추위가 오죠. 물론 몇번올 거라고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자, 여기에 이제 이 활대를, 예. 요게 이제 1.8m짜리 활대입니다. 1.8m짜리 활대를 꽂고, 여기 있는 이제 비닐, 이 투명 멀칭 비닐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1.8m짜리 기체 부속포입니다. 그래서 1.8m짜리 활대를 이렇게 꽂아놓고, 속에는 비닐을 한번 덮고, 그 다음에 겉에는 부직포를 한번 덮고, 낮에는 이렇게 햇빛을 받아서 서늘한 따뜻한 기후에서 크도록 하고, 해가 질 때, 밤이 되면 덮어서 보온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해가 떠서 기온이 올라가면 또 벗겨주고. 그래서 먼 거리에 밭이 있는 분들은 참 어렵겠지만,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서 얼어 죽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 조치를 꼭 해야 될것 같아서 오늘 영상으로 설명드립니다. 자, 그 두둑 하나에 비닐 한 장하고 흰색 부직포를 예, 일단 길이를 여유 있게 잘라서 일단 위치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바람이 오늘 상당히 많네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먼저 고정을 시켜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바람에 펄럭거리면서 날아가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요걸 요쪽 편으로 옮겨서 일단 한쪽을 먼저 고정시켜 놨다가 밤이 되면 완전히 뒤집어 씌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검정색 부직포인데요. 이거는 이제 고랑에 덮어 놓으면 잡초도 안 나고 신발에 흙도 안 붙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다가 흰색 부직포하고 비닐을 넣고 요걸로 딱 박아 놓으면 예, 튼튼하게 오래 갑니다. 자, 이 바람이 잘 날리기 때문에 바람이 오는 쪽으로 이제 고정물 이제 시켜 놓는 것이 예, 작업하기가 쉽습니다. 자, 여기에 제일 밑에 비닐, 그 다음 그 위에 흰색 부직포, 그리고 검정색 부직포를 맨 위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예, 부직포 고정핀, 예, 이렇게 딱 박아 놓으면 바람이 날리지도 않고, 이게 이제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제 경험에서는 4월 말에도 올 수 있습니다. 한파가. 그래서 한 해는 감자가 꽤 많이 컸는데 한파가 와서 얼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귀찮지만 않으면 이제 벗겨놓고 그냥 놔놓으면 되니까요. 4월 말까지 기다려보는 게 상식입니다. 예. 그랬다가 이제 4월이 다 지나면 그때는 오지 않죠. 추위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맨 안쪽에는 비닐을, 그 다음에 그 위에 흰색 부직포를 딱 이렇게 덮어서 밤에만, 예. 만약에 그 낮에도 이걸 해놔야 된다라고 하면은 열기가 안에 차서 감자가 데쳐집니다. 또 그 점도 상당히 유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올려놨다가 덮어놨다가 가장 기온이 낮은 게 새벽 6시, 5시 이때거든요. 그 고비를 지나고 나서 해가 뜨면 그래도 상온으로 돌아가잖아요. 요즘 한겨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벗겨서 이렇게 벗겨서 이렇게 해서 맨 끝에 여기다가 딱 이렇게 이렇게 딱 말아 놓으면 됩니다. 이래 놓으면 바람에 날리지도 않고. 그래서 또 일기예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내일 새벽에 영하로 떨어진다 이러면 해 떨어질 때 그때 또 비닐 딱 치고 부직포 딱 덮어서 반대편에다가 반대편에 이렇게 해서 네, 부직포 고정핀 이런 걸로 딱딱딱딱 박아 놔놓으면 바람에도 견디고 추위에도 어느 정도는 보온이 됩니다. 그래서 영하 한 4, 5도까지는 이렇게 해놓으면 견딜 수가 있어요. 낮에 안 쓸 때는 이 부분을 똘똘 말아서 비닐을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해 똘똘 말아가지고 요 부직포 핀 있죠. 요 약간 벌려가지고 딱 고정시켜 놓으세요. 그러면 바람이 날려가지 않고 이 정도 길이면 한 두 군데 이렇게 해놓으면 걸어 다니는데 그 주장스럽지 않고 그렇게 됩니다. 예, 벌써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날씨도 쌀쌀해지고요. 자, 감자의 덮개를 완성했습니다. 1.8m짜리 활대를 한 1m 간격으로 세우고 그리고 안에는 비닐을 밖에는 흰색 부직포를 두 겹으로 해서 요 끝에는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부직포 고정핀 딱 박아놓고
그리고 이제 양쪽에 예, 부직포 깔아가면서 완전히 이제 다 둘러쳤죠. 이렇게 놓으면 영하 한 4도까지는 견딥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은 뭐 0도 요러는데 문제는 모레입니다. 예, 모레는 영하 한 4도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크게 뭐 문제가 안 되지만 모레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밤에 해질녘에 이렇게 딱 덮어 놓았다가 그 다음에 아침에 해가 뜨면 또 그냥 놓아두면 안에 고온이 되니까 한쪽만 벗길 겁니다. 벗겨 놓았다가 내일 저녁에 또 덮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예보는 전혀 또 문제가 없습니다. 예, 8도, 9도까지 갑니다. 최저 온도가. 그러다가 또 언젠가 몇 분일지는 모르지만 영하의 날씨가 또 찾아올 겁니다. 보통 그 목련이 떨어질 때 보면요. 아주 추하게 떨어지는데 그 목련꽃이 거의 꽃샘 추위에 의해서 얼어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보기가 좀 흉합니다. 이 일기가 상당히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이 감자 농사는 저도 올해 31년째 텃밭 농사를 하지만 참 애를 타게 하는 게 이제 이 감자죠. 그리고 강낭콩. 강낭콩도 일찍 심지 않으면 안 되고 일찍 심으니까 냉해 피해가 있고 강낭콩도 한번 딱 얼고 나면 끝입니다. 예. 잎이 다시 나가지고 해봐야 열매를 제대로 연결게 하지를 못합니다. 감자도 지금 여기서 이파리 한번 딱 말라버리면 얼어버리면 고마 포기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귀찮고 힘들지만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텃밭 농부님들 지금 그 감자를 키워서 삭이 올라와서 또 구멍을 뚫어주고 그러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일기예보 미리 좀 잘 챙겨서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